강원도 동해의 택배기사 A씨. 지난해 12월 대리점 소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 그거 같이 하자는 이유가 뭔데? 아니 뭐 이유는 뭐 그냥 너저 가입 같이 하자 그러니까. 내가 한번 전화로 돈 내는데 그런 거지. 대리점 뺏어간다고 생각 안 되는데 내리는데 뺏고. 아 작업한다고 그렇게 안 되나 이 사람아? 한국노총을 탈퇴하고 민주노총에 가입하겠다고 하자 폭언과 함께 만류를 하는 내용입니다. 사측인 대리점 소장이 한국노총 조합원 상당수를 확보했다는 이해하기 힘든 말도 합니다. 네, 한국노총이라 해놓고 뭐 가입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안 하시니까 X 보이나. 제가 안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 물어보시면 얘기 안 하네? 30년 준비돼 있다고. 소리 안 내고 가만히 있을 거예요. 전부 다 뭐 빈말인 것처럼 보여? 민주노총 산하의 전국 택배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던 이때, 택배기사의 사장님인 대리점 소장들이 일명 어용노조를 만들어 택배노조의 교섭을 방해하려고 한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뉴스타파가 이 의혹의 실체를 확인해봤습니다. 전화가 오기 두어 달 전, A씨는 대리점 소장이 어느 늦은 밤 자신의 집을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저기 전화가 오셔가지고 찾아오시니까 제가 내려가 보니까 소장님께서 차에서 대기하시고 요청하시고 가입 노조 요청하시고 사인을 받아갔습니다. A씨는 소장의 강요로 한국노총 가입 신청서에 서명했습니다. 조합비를 낸 적도 없었습니다. 두어 달 후 A씨는 소장에게 한국노총 탈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안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이 좀 저희 의지와는 상관없이 강요받는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돌아온 건 8년 동안 함께 일해온 소장의 폭언. 심정은 많이 힘들었죠. 소장님께서는 이제 그렇게 왜 그쪽으로 가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제가 많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대리점 소속인 또 다른 택배기사는 한국노총 노조에 간부 자리까지 제안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대리점 쪽에 민주노총 애들이 많이 있는데 가긴 해도 거기 맞설 뭐를 만들어야 될까 싶어서 뭐 협동조합 스타일로 몇 개의 대리점이 모여서 한 개의 단체를 만들려 한다. 그거 뭐 한국노총 만들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실직고도 하더라고요. 맞다 하면서 기왕 하는 거 너가 그런 좀 비슷한 일을 많이 해봤으니까 나이도 어차피 또 다른 애들과 좀 중간 정도 되고 하니까 총무나 뭐 사무국장을 맡아서 좀 해보면 좋지 않겠냐. 한국노총이 전국 택배연합노조라는 이름으로 강원도에 처음 택배노조를 설립한 건 지난해 말. 한국노총 노조에 가입한 택배기사들은 민주노총 소속 택배기사들의 지나친 집단 행동 때문에 새 노조를 만든 것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동원을 했던 사람들이 자꾸 파업을 하고 피해를 입고 자기들만 안 남고 있는 움직이니까 나머지 사람들 피해를 보는 거예요. 민주노총 미자라고 자기들 9시 안 나오고 나머지 사람들 나와서 계속까지 나와서 9시까지 자기들 다 받아들여가지고. 그러나 당신은 민주노총 택배노조가 분류인력 충원과 수수료 인상을 비롯한 노동조건 개선을 내세워 대리점과 한창 교섭을 벌이던 시점이었습니다. 한 사업장에 두 개의 노조, 교섭은 중단됐습니다. 대표성을 가진 과반노조가 어느 쪽인지를 가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2월 달까지 교섭을 했었는데 보통 많은 곳은 7차까지 진행이 됐었고 작은 것은 한 3, 4차까지 진행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교섭 공문을 한노총 쪽에서 이제 대리점으로 보내면서 그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가 진행이 되었고 과반 노조를 가리기 위한 이제 시간이 있었는데 사측과 교섭할 수 있는 교섭 대표 노조가 되기 위해 단 한 명의 조합원이라도 더 데려오려는 두 노조의 경쟁이 시작된 그 순간 사장님, 바로 대리점 소장들이 등장한 겁니다. 대리점 소장들은 택배 기사들뿐 아니라
단기 아르바이트 직원인 분류 작업자와 대리점 사무를 맡은 일명 OP, 택배 기사를 돕는 동승자들에게까지 무차별적으로 노조 가입을 권유했습니다. 소장님이 응. 그 서류를 가지고 와서 얘기해서 응. 그냥 그 가입을 했어요.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뭐 그 노조라고 얘기했어요? 나도 뭐 응. 그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응. 또 같은 나이에 있다 보니까 또 소장님과 응. 안 하면은 괜히 또 눈총박 부릴 것 같아가지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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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반 노조를 가린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서에는 대리점에서 일하는 소장 가족들까지 조합원 수 늘리기에 동원된 사실이 적혀 있습니다. 동해 같은 경우에는 그 대리점 소장의 와이프가 한노에 가입했었고 이제 저희 강릉 같은 경우에는 대리점 소장의 아들 한지붕 아래서 매일 밥을 먹으면서 얼굴을 보는 사이인데 어떻게 사용자와 같이 밥을 먹고 지내는 사이가 노동조합에 가입해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가? 대리점 소장들이 가입을 권유했다는 노조는 한국노총 계열 노조나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에 맞설 수 있는 다른 민주노총 지부 등 다양했습니다. 어떻게든 사업장의 복수노조를 만들어 단체 교섭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려는 의도가 비춰지는 대목입니다. 강원과 경기, 부산과 울산 등 여러 지역에 걸쳐 CJ대한통운과 롯데, 한진택배 대리점들에서는 대리점 소장들이 결성에 관여한 이 노동조합들이 교섭 대표 노조가 되고 있습니다. 택배 노동자의 일터를 바꿀 교섭은 계속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 교섭 노조를 정하지 못해서 다시 노동위원회에 올라가서 노동위원회 중재에 따라서 또 대표 교섭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2주가 지나고 또 노동위원회에 올라가서 거기서 또 시간이 있겠죠.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 또 이의 신청에 대한 또 판결도 해야 되고. 지금 이렇게 계속 딜레이가 되면 지금 5월 달인데 7월도 장담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뉴스타파는 논란이 된 대리점 소장 5명을 모두 찾아가 봤습니다. 하지만 의혹을 부인하거나 근데 제가 녹취 파일을 하나 들어봤는데 조합비를 뭐 대신 뭐 내준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다 그랬어요. 아, 그 얘기 들었네. 아, 그런 사실이 없으세요? 아예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아니, 저 뭐 좀 여쭤봐. 나가시라고요. 지난번에 어떤 분 맞죠? 아, 맞아요. 나가세요. 나가시라고. 식사 주문하고 나가시라고. 아, 다른 게 아니라. 아니, 나가시라고요. 밥 먹는데 잡아가 시킨 거예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의미 있는 답변 하나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너들이 원하는 건 뭐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건 거의 없다고 해야 돼. 처음부터 그런 거 저 센터가 뭐 우리 것도 아니고 본사 거고 우리만도 손도 못 대는 못 넘기고 본사가 낀게 사람이야. 저치고 이치고 미치겠어. 쳐도 망하고 또 사야 되겠다. 이 대리점 소장이 자신을 중간에 낀 사람이라고 표현한 건 대리점 소장들 위에 이른바 본사, 즉 CJ대한통운이나 한진택배 같은 대형 택배 회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택배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노동 조건 개선이나 배송 수수료 인상 등은 대리점 소장들이 자체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의 박서군 대표는 이 세세 관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왕조 시대에 그 모든 소유권은 지주한테 있고 그리고 또 모든 수확물은 지주한테 가는 거지만 그 실제로 조장농들을 관리하는 일선의 책임자는 마름을 둬가지고 이렇게 관리를 해왔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대리점하고 택배운전 노동자들 간의 갈등들이 생기다가 이 문제로 뭐 대리점이 아무런 결정권이 없다는 걸 금방 아니까 바로 결정권이 있는 지주 재벌 택배사들에게 문제 해결을 해라. 책임을 져라. 그리고 직접 그 대화 창구에 나와라. 지주, 마름, 소장농. 대리점 소장과 택배 노동자. 이 마름과 소장농의 전쟁에서 쏙 빠진 채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지주가 대형 택배사라는 겁니다.
뉴스타파는 이를 대형 택배사에 대리점 소장들의 복수노조 만들기 작업에 대한 입장을 물었습니다. CJ대한통운 대리점 소장님들이 뭐 한노총을 만들어서 뭐 노동자들에게 가입을 권유하거나 뭐 어떤 경우에는 뭐 노조 간부 자리까지 제안한 좀 사실들이 좀 확인이 돼가지고요. 택배 대리점에서 택배 대리점 기사랑 이제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일이 보고를 그쪽에서 하지도 않고 저희가 그걸 뭐 알 수도 없고. 롯데택배와 한진택배는 대리점 소장의 노조 개입 사실을 확인해 보겠다는 것 외에는 어떤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형 택배사들은 대리점의 노사 문제에 개입하다 꼬리를 밟힌 적이 여러 차례 있습니다. 강원도 강릉에서는 CJ대한통운의 지역 지점이 대리점 소장에게 택배기사들의 노조 가입 경위서를 취합해오라고 지시했고 그 누가 얘기한 거예요? 왜? 운산에서 나온 얘기예요? 사인해갖고 네. 그거 다 제출해야 된다고. 부산에서는 노조가 부분 파업에 들어가자 본사가 직접 대리점에 강경한 대응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대리점 소장들의 복수노조 만들기 작업에도 대형 택배사가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드는 이유입니다. 민주노조가 결성되면 곧바로 어용노조가 또 결성이 되고 거기에 어떤 가입을 시킨다거나 가입을 회유, 권유, 협박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는 저는 개별 대리점주들이 어떤 시기에 우연히 그런 행위들을 동시에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이거는 이 개별 대리점주들을 통제할 수 있는 어떤 힘이 작용하지 않는 이상은 전국에서 동시에 이런 식의 어떤 행위들이 일어나기는 오히려 더 어려운 부분이라고. 최근 중앙노동위원회는 하청노조인 대리점 소속 택배기사 노조에 대해 원청인 CJ대한통운이 단체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판정했습니다. 하지만 CJ대한통운은 중노위 판정에도 불구하고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입니다. 결정문이 도착하고 거기에 정확히 어떤 부분에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보고 난 다음에 어쨌든 법원의 판단을 받는 걸로 그렇게만 일단은. 4시간 정도 나오는데. 제대로 된 사회적 합의 거부하는 택배사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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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8일 날. 을 마지막 디데이로 상정하고 있고 그 일정에 따라서 이날 합의문을 도출하기로 참가자들이 약속은 했으나 실질적으로 6월 8일 날 합의문이 도출되는 건 불가능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지난 8일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는 택배기사들의 노동조건 개선에 관한 최종 합의를 도출하는 데 실패했고 민주노총 전국 택배노조에 가입한 택배노동자들은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그러나 파업에 참여한 건 전체 조합원의 3분의 1이 채 안 되는 2천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상당수 조합원들은 사장들이 개입해 만든 복수노조 때문에 쟁의권을 얻지 못해 파업에 참가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표 교섭노조를 뺏어갔어요. 그러니까. 제 1노조가 된 거죠. 저희 대리점에서만큼은. 마음 같아서는 지금이라도 당장 서울 올라가서 같이 동참을 해서 같이 파업을 하고 싶은데 그러면 쟁의권이라는 게 없다 보니까. 지난 16일 사회적 합의기구가 잠정 합의를 이뤄내면서 파업은 철회됐지만 법적 책임을 지는 노사 간 단체 협약이 체결되지 않는 한 지난 1월의 1차 사회적 합의처럼 이번 2차 합의 역시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여지는 충분합니다. 연이은 택배기사님들의 사망에 대해 회사를 맡고 있는 대표이사로서 책임을 통감하는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도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립니다. 과로사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과로로 사망하거나 뇌출혈 등으로 쓰러진 택배노동자들은 모두 30명입니다. 뉴스타파 박상입니다.
내 목숨을 걸어서라도 지키려고 하는 것은 국가가 아니야. 분명히 소위 애국 이런 것이 아니야. 진실이야.